이번 여행의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.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번갈아 달리고 물웅덩이를 거침없이 지나 내륙 깊숙한 산맥으로 가고 있다. 이후로 이어진 5시간의 오프로드는 전체 일정 중 가장 힘든 여정이었다. 계속 달리다 보니 굉장히 낯설고 신기한 풍경이 보인다. 산인지 언덕인지 바위인지 모를 둥글둥글한 것들의 연속. 벙글벙글 산맥이다. 건기인 5월에서 9월까지만 볼 수 있고 우기엔 도로가 통제돼 볼 수 없는 곳이다. 다행히 지금은 모든 코스가 좋은 상태다. 벙글벙글은 너무 넓어서 한눈에 볼 수 없다. 그래서 하일기를 타기로 했다. Within the Pernalulu National Park and Pernalulu in the local Aboriginal tongue means sandstone. We're having a 30-minute flight over the Bungles Range. 내가 탄 헬기는 4인승이었다. 처음엔 양쪽 문이 없어서 회전하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어쩌나 걱정이 됐지만 그렇게 10분여를 날아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에 두려움은 한 번에 사라졌다. 호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할 정도로 웅장한 이곳은 30년 전 호주의 한 방송사에서 항공 촬영을 하다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는 호주 사람들도 몰랐던 곳이라고 한다.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암들과 수십만 개의 봉우리들.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지 누가 알았겠는가.